와가지고 계곡에서 지금 사재를 잡았습니다. 사재 보이세요? 자, 이렇게 계곡 이쪽에서 지금 잡았어요. 이쪽에 볼을 주시니까 뭔가 나왔어요. 사람들도 열심히 쓰고 있네요. 오늘 처음 왔는데 사재가 또 돼지 또 사재 있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사재? 움직이죠. 사재가 이렇게 움직여서 나오고 있어요. 와, 올라온다. 빨리 들어가네. 사재가 지금 딱 보였어요. 안녕, 가자.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잡았다. 자자. 이거, 집게를 조심해야죠, 집게. 집게가 아까 저 큰 놈 잡을 때 저를 왕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조심해. 사재 하나. 사재 하나 또 들어간다. 여기, 그렇죠. 저 여기 이렇게 좀 보이나 모르겠는데. 큰 놈이야. 어, 다 큰 놈이다. 이쪽에 지금 빨간 거, 튼튼한 거 보이세요? 여기를 꽉 물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파요. 안녕, 벌써 세 마리. 세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가만히 있네. 네. 네. 이놈 아니 세 마리. 어, 더 크지. 어, 이놈이 지금 제일 큰 놈 같아요 지금. 그냥. 이놈. 아 이거 큰다. 여기. 이렇게 있어. 어머나, 야 많이 잡았다 야. 두 마리나 잡았네. 아니 세 마리. 세 마리네. 어머 큰 거지. 어머나. 와 신기하다. 저희도 신기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다시 풀어놔야 돼. 아주 신기하다. 알싸로 싸우네. 2대1로 편히 갈렸네. 이제 한번 했다가 또 풀어야지. 난 가재를 잡았는데. 여기 또 가재 한 마리가 또 좋을 테니까 있네요. 여기 보세요. 우리 가재 두 마리 잡았어. 우리 세 마리, 이제 네 마리. 이 돌 안에 있다. 아니, 여기 있었어. 이 돌 뺀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와, 잡았다. 잡았습니다. 금방 잡습니다, 이게. 보이니까 금방 잡아. 우와, 엄청 큰 거네. 오, 되게 커져서. 으차. 어디 넣었어? 와, 또 잡았어요. 또 네 마리. 여기 또 지금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낙엽이랑 숟가락 끼셔서 이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어, 또 있어. 자, 저쪽 봐봐. 이쪽으로 가봐. 잡아봐. 저기 돌통이 보이지? 저기. 응, 보여. 어. 그렇지, 잡았다. 야, 예, 예. 야,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저의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만. 잡으려고 해도 팍팍 도망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친구도 지금 집게가 하나 없네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좀 갈색 고동색 계열이라서 진짜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끼랑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쌍인가? 하나, 둘, 셋, 넷. 저 집게까지 다섯 개, 총 열 쌍이, 다섯 쌍이 있네요, 다섯 쌍. 암놈인지 숨놈인지 뭐 구분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꿈틀거리네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자, 이렇게. 꼬리를 보면 뭐 안다는데,
남놈이 순놈인지. 자,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이거 키운다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 방생해야 돼요. 집에 가져가면 얘네가 찬물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냥 얼음이랑 이런 거 아니면 냉수기 뭐 그런 걸 사서 해주지 않는 이상 온도가 안 맞고 물이 다 더러워지면은 바로 죽어요. 그래서 가져가면 차라리 방생하는 게 낫습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껌틀껌틀껌틀 열심히 움직이는 가재. 그리고 이거 먹는다는 분들 있는데 이거 먹지 마세요. 여기 뭔가 균일하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잘 풀어줘요. 이게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저씨, 저 여기 안에 하나 있어요. 아 그래? 어, 이 친구도 잡았다네. 그래, 잘 잡았어. 어디 네 것도 한번 보자. 이렇게. 자, 와, 이 친구도 이렇게 잡았대요. 오, 안에 이렇게 하나 있네요. 잘 잡았어. 희윤이가 나도 다시 잡았어. 윤이 잡았어? 잡은 거야? 자, 저희가 이만큼 잡았는데 이제 놔둘게요. 더 내려가. 더 내려가서 물속에서 살살 잘 던져줘. 어, 그치. 잘 가라 얘들아. 그쪽으로 오고. 이쪽에도 이렇게. 잘 가라 얘들아. 잘 커. 이렇게. 가져 한 마리 지고 저기다 놔둬. 이렇게. 잘가. 올챙이랑 이거 여기다 놔두자. 자, 잘가. 쭉 바이바이.